애니 애니 스타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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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 수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 듣 수다 시즌 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날이 좀 추워졌죠? 예. 반응을 안 하시네. 곁다리. 아닙니다. 아직 소개를 안 해가지고. 네. 네. 소개부터 하고 할게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네, 저 곁다리 송시영입니다. 어, 돌아오셨어요? 포럼에서? 네. 아,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어. 아, 그러면 이름만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냥 곁다리. 아, 곁다리? 그냥 포로로? 포로로는 너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오해하시겠네, 들으시는 분들이. 네, 오해하지는 말아주시고요. 그냥 혼자서 맨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그냥 제가 노는 마시고. 게 좋아서. 네, 혼자 놀고 있어요. 네. 그... 오늘 게스트분 모셨고요. 예, 예. 멀리서 오셨죠. 아, 예, 멀리서 오셨죠. 네. 이제 한 두 달 되셨나요? 세 달 반. 세 달 반 정도?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오신. 예, 폴란드에서. 미어 폴란드에서 오신. 네, 네, 우진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하고는 사실 되게 오래된 인연이죠. 네. 처음 언제 뵀죠? 2012년도 졸업 작품 때부터. 아. 바느질한 여자 네, 할 때부터 네. 맞아요. 그때 처음 뵙고 사실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에피소드. 왜 이런 그런 걸 얘기해야 재밌지? 그거 있잖아. 그 감독님하고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왜 영화제 뒤풀이에서 누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 그런 거. 쓰러져 있는 그 거를 그거는 이니셜로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 뭐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우리 손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는 분이었 아는 분의 아는 분 이렇게죠. 우리 감독의 아는 분이었나? 아 자원활동가의 친구였나? 자원친구. 네, 그랬어요. 그 자원친구가 취해서 쓰러져 있는 거를 우진 감독님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근데 영화제 올라오셨다가 데리고 집에 갔죠. 아 진짜요? 어 대단하신데? 아 네, 그래서 그때가 정말 아 되게 미안한 거예요. 아니 이게 술 취하면 이게 들거나 부축하면 되게 힘든데. 힘들죠. 좀 남자. 아 거기 남자? 그러면 되게 힘들 텐데 몸무게. 근데 어쨌든 제 발로 걷기는 했었나요? 그래도 어떻게 택시 태워서? 네 이제 내릴 때 기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아 정말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가족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가족분들이 나와서 엄청 욕했겠다. 아 정말.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 이렇게 맡겨드려가지고 아, 네, 네, 되게 미안함이 늘 기억하고 있죠. 네,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우진 감독님. 아 그렇구나. 그런 얘기 많이 오늘 해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럴까요? 나 재밌겠네.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네. 갓 이제 성인이 된 네. 친구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매우 노하셔서 그럼 오해하셨겠네. 그 도움을 주신 분인데 그때 다른 자원활동가 친구 그 친구 이제 네. 친구랑 네. 같이 있었는데 아 같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네, 그 취한 친구 보내고 이 친구랑 저랑 이제 다시 내려서 집에 빨리 가자고 집에 갔죠. 해 뜨는 거 보면서 아, 새벽이었구나, 굉장한. 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참 아, 명동에서? 잊을 수 없죠. 전 그 상황, 장면은 되게 엄청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편의점 앞에 거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고, 택시에 태워서 보냈고, 집이 가깝다는 말에 그냥 이렇게. 아, 옆동네여서 뭐. 집이 가까운 게 문제지. 아... 저도 옛날에 과 선배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그 생일이었어요. 그 선배 생일이어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 선배는 사당동 살았고 저는 방배동 사니까 저랑 이제 그 선배랑 또 이제 몇 명 한두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선배가 계속 울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우는데 이제 아프다 그러면서 울고 그때 다 웃다가 근데 왜냐면 이 선배가 한번 넘어졌거든요.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계속 아프다 그래가지고 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술에 취했는데 아픈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해서 병원에 데려갔거든요. 근데 여기 어깨에 뼈 골절
넘어질 때 어깨로 넘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어깨뼈가 골절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술 취했으니까 신체는 막 잘 몰라. 웃다가 그렇죠. 막 근데 아프니까 울다가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일단 그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럼 나중에 깨면 엄청 아프니까. 엄청 아프겠죠. 근데 그래도 아.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랑 여동생이랑 진 사람인데 여동생 불렀는데 와서 얼마나 화를 내면서 어떻게 우리는 다 멀쩡하니까 우리는 멀쩡한데 왜 우리 오빠만 술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살짝 좀 억울했다. 왜냐하면 그 선배가 술을 먹이기로 유명한 선배였거든요. 근데 형님도 먹고 취했구나. 응.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네 남매인데. 아유 사이가 안 좋아도 자기 오빠에게 다쳐서 맞아. 오면 그냥 취한 것도 아니고 다쳐서 오면 당연히 화내죠. 아 우리 애들도 나중에 그래야 되는 거야? 아 그럴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가 좋고 안 좋고 어쨌든 가족이니까 맞아. 다쳐서 막상 그럴 때 되면 또 챙기고 저희 엄청 혼났죠. 돈도 돈대로 다 쓰고. 아 어떡해. 네 그 선배 누가 먹여요. 아 별명이 아 이 방송을 또 우리과 사람들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아 그런가?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아무도 그 선배한테 술을 먹일 수 없는 선배인데 참 혼났죠. 이 얘기 왜 갔죠? 아 영화제 때 하여튼 우진 감독님하고 많은 그런 인연이 아, 술을 잘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대부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술도 좀 주량도 좀 네 먹는 거 좋아해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 조심스럽게 그냥 먹는 건 좋아해 이런 분들 진짜 잘 드시는 아니에요. 네. 영화제 있으면 다들 그냥 다 주당들이셔서 아 근데 우리 영화제 감독님들이 딱히 술을 이렇게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없는데 요즘에는 우리는 술을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그 술자리에 앉아서 계속 얘기 나누고 뭐 이런 걸 좋아하죠. 특히 움직이지 않고 이야기하기 진짜 움직이지 않지 움직이지 않고 한 번 앉으면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동틀 때까지 그냥 거의 그럴 수 있죠. 또 우리 애니메이션 하신 분들이라 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은 아니 그거보다 잘하시다. 약간 좀 뚜꼬머리 성향이 강하시죠 우리 감독님들. 네 감독님 무서워서 참 다른 얘기 많이 하죠. 감독님 작품을 되게 그러면 오랫동안 하신 졸업 작품 한 게 2012년에 바느질하는 여자. 네. 그해 이제 플레이라는 작품 네. 하셨고 플레이가 먼저가 아니라 바느질하는 여자가 먼저였나요? 네 그거 하고 이제 플레이는 졸업하고 그 개인전 하면서 아 전시할 때 전시하려고 만드신 네, 네. 작품이구나. 작품 보면은 그 작품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우진 감독 스타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근육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예, 어떤 고기 덩어리죠? 그치, 고기 덩어리. 네. 그런 네. 느낌? 그리고 선? 예. 네. 아니, 근데 그 아까 이제 그 녹음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리긴 했는데 그 감독님 작품 스타일이 굉장히 딱 뭐라고 해야 되나? 딱 일관적으로 뭐 작품이 변하면 그때마다 조금 변주가 있기는 한데 메인 뭐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인물의 묘사나 이런 거는 되게 일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제가 프로그램 노트를 썼는데 그때 우진 감독님 그 위대한 식탁 그 작품 가지고 썼는데 그때도 들었던 생각이 그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이 딱 떠올랐어요. 또 마침 또 들레즈가 감각의 논리라고 맞아요. 들레즈 작품 그 되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쓴 책이잖아요. 제가 어제 여기 녹음이고 해서 또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또 책이 있길래 다시 한번 들춰봤는데 확실히 이미지가 거기도 이제 그 베이컨의 작품들이 실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기존에 알고 계시고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이 작품을 하신 게 맞죠. 네. 아, 왜냐면 제 프로그램 노트에 그 뭐 베이컨 이런 얘기는 안 썼는데 뭐 고기 덩어리 뭐 이런 얘기를 썼거든. 그래서 내가 또 잘못 또 오독한 게 아닐까. 좀 이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들레즈에 보면 들레즈가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 중에서 철학의 이론 중에서 그 기계 신체, 머리 없는 신체 이렇게 아래 형태로 인간의 신체가 존재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서 본 거는 그 신체가 무의식으로 넘어갔을 때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이제 들레즈가 보고 그걸 해체하고 그걸 갖다 이제 차이와 반복을 섞어서 이제 설명을 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에 읽고 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네, 너무 막 그 있잖아요. 그 이분도 이게... 참 큰일나실 분이네. 그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그 네. 해체한다는 거 해체하는 작업도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신체라는 게 되게 여러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애니메이션이니까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뭘 그려도 가능한 거잖아요. 뭘 그려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신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계속 그거를 읽고 연구를 하고 한 게 제가 이제 머리 없는 신체로 끄집어내서 머리가 없는 몸의 향연들 그래서 몸이 머리가 없어도 기존에 뭐 다리는 걸어야 되고 팔은 이렇게 뻗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주체자다 하고 막 움직이게 되면 진짜 막 기괴한 이런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그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감독님 그 작품을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그 들레즈의 그 책이었어요. 그 원래 원제가 베이컨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감각의 논리 우리나라에서는 감각의 논리로 막 저기 제목 작명을 했는데 그게 사실 베이컨의 작품을 중심으로 쭉 풀어 쓴 책이잖아요. 딱 그 책이 생각나는 거죠. 아, 이 책 나 되게 억지로 봤던 책인데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이분은 이거 제대로 봤나 보다 막 이런 생각 막 교차하면서 사실 그 딜레즈의 가장 메인 주제가 그 사람 생각했던 게 차이와 반복이잖아요. 사실 그 제목을 딴 굉장히 두꺼운 책도 있고 저는 그걸 한 대여섯 번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아직도 한 40%밖에 이해를 못하겠어.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네. 좀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래서 나는 그 딜레즈에 대해서는 별로 인용을 안 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하는데 이 그거 보면 사실은 그 원래는 아니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마르크스 주의부터 쭉 이제 나오는 흐름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얘기하려면 육화된 뭐 자본주의의 그런 여러 가지 뭐 논리 이런 거로 이제 그런 차이와 반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제가 위대한 식탁을 보면서 느낀 게 꼭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저 오독을 했으면 또 저런 그 느낌의 작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화된 그 고기 덩어리 같은 그 안에서 신체 움직임이 나오면서 나머지 배경은 되게 기하학적으로 직조된 듯한 직선적인 굉장히 좀 그런 느낌으로 그 디자인이 됐고 그게 최근 작품의 그 산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런 느낌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 정말 일관적이신 분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아 이분은 혹시 외골수인가? 이런 느낌. 보통 변화를 주법도 한데 근데 또 이제 보면 산이라는 작품 때까지 오니까 그래도 약간 좀 움직임이라든지 표현이 약간 좀 부드러워진 듯한 느낌도 들고 그 안에 나오는 뭐 강아지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 없었는데 전에 그런 것도 좀 엣지 있게 넣으셨고 최근에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나? 막 이런 생각도 별 생각을 다 했죠. 보면서 네, 오늘 돗자리 피셨는데 네. 네, 어디까지 맞는지 아, 반려동물은 없고요. 이건 그쵸. 뭐 그럴 수 있고요. 안타깝지만 반려동물은 없는데 그거는 맞아요. 조금 영광의 식탁까지 하고 나서 아 이거는 좀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한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받아서 관객들도 그렇고 사실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듣는 사람이 막 졸려하고 재미없어 하면은 약간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어떻게 순화를 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무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여운 그 강아지 같은 애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 듣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귀엽다고 표현하셨지만 귀여운 캐릭터는 아니에요. 근데 감독님 작품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귀여운 캐릭터예요. 감독님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 네,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귀여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진 감독님이랑 꼭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저번에 그 김주희 씨가 여기 섭외됐다고 얘기하길래 아우 그 감독님 좋죠. 근데 한국 들어오셨어요? 한국 들어오셨다고 그러길래
잘됐다 이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했었죠. 오늘을 위해서 들어오신 게 아닐까. 아 그럼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걸로 포장하죠 뭐. 이건 감독님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사실 들레즈를 이해해야 하는 게 먼저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들 제가 뭐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거 봤던 사람들은 감독 딱 작품 보면 바로 베이컨 생각 떠오르고 먹는 베이컨이 아니라 이름이죠. 또 프란시스 베이컨이 또 그 사람 말고 또 있어요. 철학자 중에 그 사람 아닙니다. 괴짜 미술가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뭐 84살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90년. 아니 그 84살까지 살아 죽은 거 어떻게 외우고 있어? 대단하다. 아니 그건 외운 게 아니 외운 게 아니라 내가 책을 봤다니까 베이컨 책을 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본 거에 84까지 살고 죽은 거 아니 하도 이미지가 괴상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작품을 찾아봤지. 근데, 아니 작품을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아니 그러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는 나 석사 때 그 내가 영상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하는 데인지 몰랐는데 미술사 공부를 막 하도하게 시키는 거야. 근데 미술사 공부가 다른 게 없어요. 뭐 도판해놓고 도상해놓고 이 그림 딱 임지 보여줘. 이거 몇 년도 누구야? 그거를 쪽지 시험을 봤어. 매주. 미치는 줄 알아. 엄청 의미가 있나 봐요. 아니 근데 그거를 하니까 아이고 되게 신기한 게 그걸 하니까 이 사조에 대한 흐름이 잡히더라고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도판을 외우고 그림 이미지를 외우니까 예. 근데 베이컨이 여든대 죽은 것까지 외우다니 정말 대단한 그리고 게이였어 그 사람이. 맞아요. 유명한 게이였어. 아일랜드 아마 더블린에서 태어났나? 그랬을 거예요. 국적은 아마 영국인가 그런데 이분이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죠? 네. 아니면 이거 이따위로 쓸데없는 정보를 뭐하러 네이버에 뭐 보고 하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구나. 그 나이는 틀렸을 수도 있어. 근데 아마 90년대 초에 아마 돌아가. 틀릴 수도 있대. 확인해봐야겠다. 나 84세 꽂혔는데 지금 나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프랜시스 베이커 84살에 죽었다. 아마 여든 근데 아무튼 80은 넘게 살았어. 오래 산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쵸. 그 사람이 한 기행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산 거. 기행을 한 걸 유명했던 사람. 들레즈는 어떻게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그러게? 처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때 제가 이제 다른 과 수업 참관을 막 이것저것 하다가 그때 그 예술과에서 수업 자체가 약간 현대무용 이런 거를 이제 융합을 해가지고 하는 예술. 에 대한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수업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 하나씩 골라와 이랬는데 제가 그때 그냥 막 보다가 앙토니나 마르토랑 들레즈 책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 본 게 논문 같은 거였는데 그 영과 신체 알이라는 그 개념을 딱 보고 오 대박 이러고 그때부터 이제 막 파기 시작했죠. 들레즈가 쉽지 않죠. 그럼 계속해서 보면 들레즈의 책들을 찾아보고 읽어보시고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이거를 갖다가 연구를 해서 작업에 꼭 써먹어야지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남들도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고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연출을 하거나 그럴 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들레즈도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매니아들이 양산되더라고요. 맞아요. 들레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나를 안 좋아해. 네. 요즘도 많을까? 조금, 요즘은 한 말 같지. 한 세대가. 여기 우진 감독님이 대학교 다닐 때가 거의 끝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책도 다 번역이 그때 나왔던 상태고 번역의 질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다 나왔던 나보다 조금 윗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딱 우리 세대. 세대. 아 이러면 또 이게 연식이 난 2010년대 학번이잖아. 지난주부터 밀고 너무 애쓰지 했어요. 마세요. 아, 그러니까 2010년대면은 아, 내가 우진 감독님이랑 비슷한 시기에 어쨌든 2010년대 학번 결혼 빨리 하셨네 정말. 그렇게 결혼 2007년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딱 알아요. 아 이분이 되게 이미지 공부하는 사람들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나 그 생각했어요. 아니 저처럼 얼치기로 이렇게 책을 보고 아는 사람도 딱 보일 정도면 제대로 이제 공부한 사람들한테 딱 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집어내시겠죠. 프란시스 베이컨도 좋아하셨어요? 그 작가 고등학교 때 저 고등학교 입시할 때 약간 프란시스 베이컨이 약간 되게 힙한 존재, 막 모두의 막 동경의 대상 이런 거. 아 그래요? 네 주변에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이제 보고 얘기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인기 많았죠. 아 그래요? 거기도. 거기도. 나는
난 솔직히 그때는 잘 몰랐고 대학원 그 대학교 때 그 들려줄 책 그 감각의 논리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알게 됐죠. 근데 그때는 그 프란시스 베이커는 워낙 그림 자체가 특이하니까 친구들이 들려주고 뭐 연결해서 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림 멋있다 이거 음악을 해서 멋있다. 많이 알게 됐죠. 굉장히 스타일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뭐 그런 뭐 이유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 그리고 이거 드로잉으로 하시는 네. 작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닌데 전체 다 수작업으로 네. 노력을 막 해봤어요.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겠다. 다 안 되더라고요. 그치 또 그 또 느낌이 안 살걸? 이거는 또 드로잉으로 해야 또 드는 맛이 있는데 선의 그 느낌 느려요 제가 디지털로 하면 훨씬 느려져요. 그러니까 안 익숙하니까 그쵸 이거 막, 익숙하잖아요. 막 그 막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는 게 안 되네요. 아니 저는 그래서 감독님들 저기 감독님 작품을 이제 쭉 봤는데 사실은 그 뭐 위대한 식탁 그 영광의 식탁 그 거기가 딱 어떻게 보면 딱 그 끝까지 한번 해보신 것 같고 예, 왜냐면 거의 완성도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그 활용을 하시는 거나, 들레즈의 그런 뭐, 베이컨의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스타일, 이게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산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니까, 뭐,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확실히 약간 좀 뭔가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 확실히 또 그런 걸 또 염두에 두셨군요. 예, 대중하고의 소통 중요하죠. 이제 슬슬 네. 레퍼토리가 떨어져 가기도 했고 네.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사실은 바느질하는 여자랑 이제 그 영광의 식탁이랑 산이랑 그 사이 했던 것들이 다 하나예요. 한 세계관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세계관. 아, 아니 그런 느낌을 저도 막 강하게 받았어요. 왜냐면 진짜 약간 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보통 그 같은 톤으로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바느질하는 여자 할 때도 그랬고 그때도 이제 사회의 어떤 이렇게 구조가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구조를 되게 짧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바느질하는 여자가 예를 들면 뭐 그 지하에 있는 지하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바느질해서 올려보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덕션의 한 그 부분이라면 이제 영광의 식탁 그 위에서 노동자 계층이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올라왔을 때 산에서 관계의 복합성이 나온다라는 걸 혼자서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프롤로트에도 그런 걸 쓴 것 같은데 포즈 시스템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이면서 뭐 육하된 자본주의를 뭐 표현할 때 내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아 이게 그러니까 되게 한 가지 뭐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들레즈 그 책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났고 그 이미지화를 잘 시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고기 덩어리 같은 그 캐릭터의 움직임이라 그 기하학적인 그런 그 문양들 있잖아요. 그게 현대 사회에서의 그런 산업품 이후에 그러한 그 모더니즘을 보여주면서 또 거기서 이제 뭐 인간이 또 소외되거나 또 육화된 그런 이미지 그런 거 되게 잘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산이라는 작품은 또 다른 결이었다라는 걸 느꼈죠.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 말투를 쓰고 이런 행동을 하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때까지 이제 전에 받은 이제 가족이나 뭐 조상이나 뭐 사회나 이런 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싶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트라우마나 아니면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막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 전작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뭐 이러고 끝났어요. 네 지금까지 네. 여기까지 이렇게 끝나는 걸로
그럼 뭔가 이 사회의 모습들, 어쨌든 이 구조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이 좀 담겨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독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구조를 짜시고 계신 건지. 사실 시작이나 지금, 아니, 시작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저는 사회 구조 자체가 참 잘 만들어진 되게 좋은 이렇게 예술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 사람이 바뀌거나 그 소스가 바뀌어도 계속 사회는 구조가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도 같은 세대를 들여다보면 비슷한 트라우마를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비슷한 행동을 다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뭐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이 그냥 상황 자체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막 감정적으로 막 힘들어 행복해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참 잘 만들어진 균형 잡힌 무언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거를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의미라면 되게 잘 표현된 거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아마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스키마가 있어야 되는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조금 헤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턴을 하신 거군요. 이 턴을 약간. 그러니까 예. 그 이제 GV를 하거나 이제 다른 프로그래머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정말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럼 제가 이제 또 다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이걸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게 아닌가, 왜 나는 그걸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슬슬 털 이렇게 돌리고 있죠. 방향을 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 그냥 상징 은유 막 이런 거 많이 쓰는 걸 안 좋아하는데 우진 감독님은 이게 상징 은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딱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이미지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고 제가 이렇게 들려줘도 더 알았으면 좋았을 걸 생각도 들고 40%밖에 이해 못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진짜 모르겠어. 아니, 이게 마르크스는 되게 명확한데 책을 보면 이 사람은 일단 불호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인가 실제로 뵀었고 진짜? 한국에 한 번 오셨어. 와 부럽다. 2001년인가? 내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오셨잖아요. 그치 그때도 그래서 2001년은 직전이 아닌데? 아니 그 돌아가시기 그 한국에 오시고 한국에 9월 달에 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2010년에 네. 돌아가셨다고요? 아니 2001년인가 2년 그때 돌아가셨어요. 2002년인가? 피에르 부르디에가요? 네. 그래요? 돌아가셨어. 네. 찾아봐야지. 내가 왜 그건 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사인도 받았는데. 나는 굉장히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러네. 2002년이네? 봐봐. 와, 날 의심하지 마. 최근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베이컨은 내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한 두 살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 한두 살. 한두 살 때 돌아가신 것 같아. 정확한 게 아니야. 네이버를 통해서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야. 정확한 게 아닌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살 때 돌아가신 것 같아. 한 90년도에 한번 돌아가셨어. 제 기억으로. 아, 몰라요. 저도 요즘에 디지털 심해가 심해가지고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불어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어렵고 불어라고 하는 언어가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 많더라고요. 번역상으로도 어려운 게 많고 불어는 영어로 번역한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어디 때문에 막 불어 공부하고 막 사실 불어도 늘지도 않더만. 불어 공부 되었어요? 불어디의 그 디스팅션 그거 양파 같은 사람이네. 내가 구별짓기 되게 좋아하거든. 그때 당시에 그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인간의 신체가 고깃덩어리구나라는 걸 인식한 다음에 전 유럽에서 약간 막 다들 막 인간의 신체가 고깃덩어리였어 이러면서 미친듯이 책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예, 맞아요.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책이 많이 나오고 제가 폴란드로 간 이유도 그때 2차 대전 끝나면서 폴란드에 그렇게 시체가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폴란드로 가신 거예요? 폴란드가 한국이랑 정말 비슷한데 철학적 네. 사유가 다르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그... 같이 나라가 네. 이제 식민지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뭐죠 독립운동도 진짜 열심히 했고 네. 그래서 아직도 상처가 많이 남아 있고 컴플렉스도 많이 남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난 다음에 그 한국 전쟁 일어난 다음에 미국 쪽으로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폴란드는 그대로 소련 연방이 돼버렸잖아요. 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회가 바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막 우리도 막 이상시인님이나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막 아 인간은 뭔가 우린 존재가 뭔가 몸은 뭔가 막 이러면서 겁나 막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아 그러네. 이상의 그 작품에서 나오는 또 그런 이미지랑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막 있고 우리도 그때 막 순수 문학이고 막 해체 문학이고 엄청 발전을 했었고 그치, 맞아요. 그쵸. 해방 전에 그쵸. 그리고 폴란드도 그때 막 이제 심브로스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그 신체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잘 맞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자본주의 철저한 자본주의에 살게 됐고 폴란드는 이제 소련 연방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그때부터 문학 자체가 둘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폴란드도 뭐 90년대 초중반 됐을 때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이럴 때 이제 거기도 민주화되고 막 그랬던 거기 때문에 89년도였나? 그게 맞죠.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랬던 게 뭐 바이에서 대통령 되던 시절 뭐 그분 아직 안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물어볼까? 네이버에 물어봐. 아 나 이러면 아 내가 저거한 거 같네? 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좀 헷갈렸는데 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한두 살 정도 82세랍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거고 맞아요. 뭐. 그분한테는 중요했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말년에 인류는 되게 중요한 건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제가 모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하시던 얘기 하세요. 네. 그래서요. 네. 무슨 얘기 하시는 게 맞다죠. 아 그래서 장벽이 네. 아 그래서 그 폴란드 뭐, 폴란드가 네. 아니, 저도 그 왜 감독님 폴란드로 가셨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에 계실 때도 많이 뭐 이렇게 책이나 이런 것도 보고 생각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사실 저는 네. 원래 베를린에 있었거든요. 아 베를린에 처음에는 있다가 네. 폴란드 친구가 네. 크라쿠프에 이제 제가 살았었는데 거기 사는 친구가 이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그때 막 겨울에 11월달쯤에 폴란드 크라쿠프가 물안개가 이렇게 다 깔려가지고 막 어디서 살인나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아 그래요? 나 가보지 않았는데. 주무새 그게 남아있어서 근데 이제 그 폴란드 출신의 타더시 칸토르라고 홍채극의 네. 아버지 격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망명 프랑스로 해서 프랑스부터 이제 프랑스 해체극도 많이 발전을 시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크라쿠프 출신이라서 거기에 그 사람 박물관이 있어요. 아, 그 사람 박물관이? 네. 그래서 거기에를 도착한 날 그냥 간 거예요. 그 음산한 그 분위기에서 거길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근데 설명 들었을 때 멋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있다고 마무리 치니까 크라쿠프는 정말 네. 그런 분위기 음산한 분위기고 아 그러니까 그 박물관이 멋있었다 아 박물관은 박물관 갔는데 멋있었다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이게 이어지지가 않았구나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통역이 좀 필요해요 이분이 네,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들려제 그 고기 덩어리를 이분도 그 시대에 같이 이제 같이 살았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95년쯤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똑같죠 창문을 뛰어넘어가요 예, 예. 같은 이제 맥락을 가진 예술가 중에 이제 타더시 칸토르도 한 명이었고 그 사람은 그걸 연극으로 뽑았어요 아 그리고 그때가 그 뭐 해체주의라고 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 물론 들려진 해체주의 범죄 들어간 사람은 아닌데 물론 뭐 대표적인 학자인 데리다도 본인은 절대 해체주의 아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다 가긴 했어요. 몇 세? 예? 몇 세? 그 사람, 아, 그 사람 모르겠다. 그 사람, 그러니까. 재밌다. 계속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데리다 같은 경우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데리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살아생전에. 근데 처음에 시작한 도입부가 데리다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도입부가 건축물 이렇게 막 해체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장면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기획했던 감독은 이 사람 해체주의가 딱 생각을 한 건데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고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유럽의 분위기가 그런 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68혁명 이후에 뭐 이제 1년에 그 사조가 쭉 뭐 이렇게 있었는데 사상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 더 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한번 이제 또 유행이 됐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들레즈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또 작가들도 뭐 베이컨이나 이런 사람들 또 굉장히 또 핫해지면서 진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셀럽이라고 그러나? 셀럽이었잖아요. 그 저 지성인들 사이에서 베이컨이 한때 그랬다더만요. 저는 뭐 몰랐는데. 네.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왜 제 눈치를 보면서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근데... 말이 좀 길게 하고 있네 생각했어요. 그치. 어, 그래서 당근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박물관에 박물관에 가셔서 멋있었다까지 얘기했어요. 네. 또 뭘 하겠다 싶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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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튼 그 타도시 칸토르 박물관에 그 사람의 해체극이 다 전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필름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저는 진짜 누가 크라쿠프나 폴란드에 간다 그러면 꼭 가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많은 걸 설명을 해요. 저희가 뭐 문학을 배우잖아요. 문학을 배워서 강점기 때 문학도 배우고 그러는데 그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이 막 그 말도 안 되는 막 기하학적인 시를 쓰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폴란드 그 예술학교에 있는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상 있는데? 이러면서 막 이상 막 갖다 끌어와서 같이 공연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죠. 그러니까 참 이상이라는 인물도 참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저기 뭐 어떻게 보면 뭐 문학적인 뭐 완성도나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인의 행적 때문에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천재는 천재인데 그 총기가 뭐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느낌 들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느낌이네 진짜 이상의 뭐 날개나 이런 작품들 보면 실제로 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사상의 자유가 막 어떻게 보면 막 활기를 치던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그 뭐 한번 정리가 된 거고 근데 폴란드는 한번 정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거기랑 우리하고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간 건데 체제가 또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고 러시아가 이제 그 소련 연방으로 만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지식인들이랑 그 고위의 귀족들을 습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게 막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진짜 몇만 명이 죽어서 한 번에 하루에. 그래서 그 뒤로 약간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언더그라운드 문학이라고 그랬나? 약간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포스터도 막 암호 막 넣어서 만들고 그리고 막 글도 암호 넣어서 쓰고 연극도 막 이상하게 만들고 아무도 몰라도 돼. 그게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뭐 그 또 이제 사회주의 국가 뭐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그 독재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공산당 뭐 일당 독재잖아요. 중국도 그 문화혁명 이후에 솔직히 그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그 업적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잖아요. 그 진짜 중국은 진짜 반성해야 돼 지금까지 엉뚱하게 시비 걸 게 아니라 요즘에 근데 중국에서 제재 들어오면 어떡하죠? 네? 방송 제재 들어오면 어떡하죠? 뭐 어차피 뭐 그냥 그 사람들 뭐 알아듣나? 뭐 알아들어도 뭐 나 뭐 중국 별로 안 좋아해. 네 이건 개인의 의견이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중국을 안 좋아한다라는 거 중국 나라 자체를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거 지금 정치인들 안 좋아해. 근데 보면 그래도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하 영화라고 해가지고 영화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더그라운드에서 소규모 상영회 같은 거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서방에 알려져가지고 뭐 회에서 상을 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지하장거나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다가 거기서 지금 암흑기죠 어떻게 문화적으로는 암흑기인데 폴란드는 그때 어떻게 넘어갔었나 보네요 그런 시기가 시기에 폴란드가 러시아 정부랑 어쨌든 싸워야 되잖아요 자기들 네. 독립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러시아 쪽으로 그렇죠. 붙어버려서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뭐가 달라냐면 중국은 밖으로 못 나갔잖아요. 폴란드는 밖으로 나갈 수는 있었어요. 그 연방 국가들끼리 헝가리로 간다거나 체코로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연합을 한 거예요.
아. 그 지하에서 같이 활동을 하던 그리고 사람. 어차피 또 나중에 민주화도 되긴 했으니까 그렇죠. 중국은 이제 천안문 사태 때 그것도 네. 틀어막아가지고 실패했는데 그 되게 신기한 게 폴란드는 그래서 지하로 막 이렇게 벙커처럼 돼 있는 아. 술집이나 레스토랑이나 아, 네. 사람이 아, 그래요? 막 쳐가지고 되게 재밌는데? 네. 오. 그래서 막 뭐지 핸드폰도 이제 한 3층까지 내려가면 안 터지니까 네. 그냥 글로 막 들어가서 막 진짜 막 호롱불에서 밥 먹어야 되는 아 지금도? 네 지금도 있어요. 아. 네. 크라쿠프는 위에서 올려 쌓아진 거라서 그 카지미에시라고 유대인 지구 쪽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 네.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도시 레벨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진짜 밑에 있어요. 거기 또 쌓은 거예요 이렇게. 아. 왜 그 쌓아서 뭘 쌓은 거죠? 그냥 도로를 위에다 쌓은 거예요. 계속 쌓아서? 네, 계속 지하 쪽에서 그러니까 크라쿠프가 분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맨 밑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층층이 쌓아서 이제는 좀 한 지하에서 5층 정도 이제 도시가 세워진 거죠. 야, 되게 재밌네. 재밌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폴란드라는 나라는 아는데 폴란드 문화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예, 저도 사실 뭐 잘 모르니까 오늘 감독님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게요. 저도 예. 여행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여행 가서 이제 크라쿠프랑 이제 바르샤바랑. 갔었는데 사실 이러한 배경이나 이런 건 사실 없이 관광 여행으로 간 거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여행자가 가는 코스만 이제 다니다가 와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 네 놀랍네요. 근데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은 있었어요. 되게 봤을 때. 아 그래요? 그쵸, 그쵸.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음식이 되게 비슷해요. 음식도 비슷해요. 되게 잘 맞아요. 아 잘 그럼 뭐 단짠하고 좀 매운 느낌인가? 네, 매운 아니,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만두, 피에로게랑 족발 같은 것도 있고. 아, 족발? 네. 빈대떡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 족발은 맞아, 맞아. 보니까 감자전. 독일에서도 네. 먹긴 먹더라, 비슷한 음식. 네, 그게 그쵸? 원래는 동유럽 음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비슷하고, 그때 제가 부모님 모시고, 헝가리랑 체코랑 폴란드 이렇게 3개국을 갔는데. 아, 동유럽 투어에 가셨구나. 네, 갔는데, 네. 음식이나 이런 모든 거를 폴란드를 제일 잘 맞아 하셨어. 실제로도.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고, 뭔가 편안함이 있어요. 뭔가 뭔가 문화가 주는 편안함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이랑 비슷하다? 약간 이런 비슷해요. 느낌? 아, 살기는 어때요? 괜찮아요? 살기도 괜찮죠. 왜냐면 다른 대도시로 봤을 때 다른 나라 뭐 베를린이나 파리보다는 안전하고요. 아, 오히려? 네, 소매치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치안도 괜찮은 편이고? 네, 그 파리 같은 경우는 밤에 거의 못 돌아다녀요. 그렇죠, 밤에 못 돌아다녀요. 네, 워낙에 크기도 네. 하고 집시도 많고 근데 폴란드에서는 뭐 상관없었어요, 거의. 물론 이제 간혹 언제나 어디서나 위험한 사람은 있지만 아 그렇죠 네, 뭐 비교적 그거야. 되게 괜찮았고 네, 치안 꽤 좋은 편이에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또 재밌네 이거 사실 이런 걸 물어볼 게 아니었는데 그래 재밌어서 뭐 저희가 뭐 네 재밌어서 다 폴란드에서 그 크라쿠프에 가셔서 이제 그 거기 학교 선생님하고 아까 만나서 얘기하셨다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진짜 이제 크라쿠프에 살게 됐는지 얘기를 제가 2부에서 좀 들어보도록 아, 낚시를 되게 잘하시네 네 그렇죠 그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사실 저 이런 이야기 아무데나 들을 수 없는 거라서 네. 그러게요 이거는 뭐 좋은 거 같고요 2부에서 그러면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